먼저 남자의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방법이에요. 남자의 생일을 맞이해 친구들이 오랜만에 뭉쳤어요. 친구들은 일단 생일을 맞은 남자에게 정성과 애정이 듬뿍 담긴 생일빵을 선물해요. 그 후 오늘은 어느 곳에서 하얗게 날밤을 까며 소주를 축내야 하나 하는 건설적인 고민을 시작해요. 오늘은 왠지 감자탕집 말고 뭔가 새로우면서도 특별한 장소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때 남자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추천해요. 다들 니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남자를 몰아붙여요. 남자는 여친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답사해두면 좋지 않냐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친구들은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의 컨셉을 도전과 탐험으로 정하고 난생 처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고고싱해요. 남자들이 쭈뼛거리며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와요. 아싸라비아. 이곳은 천국이 분명해요. 여기도 걸, 저기도 걸, 걸 투성이에요. 드문드문 남녀 커플도 보여요. 그런데 남자끼리 온 팀은 내알 떨렁 우리뿐인가 봐요. 급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 배지를 의상에 덕지덕지 붙인 캔디라는 종업원이 나타나 자리를 안내해요. 내 돈 내고 내가 먹겠다는데 왜 자기들이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밀려오지만 캔디의 뒤를 졸졸 따라가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지만 모두 말이 없어요. 감자탕집에 익숙한 남자들이 전혀 적응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남자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캔디가 건네고 간 메뉴를 들어 살펴요. 헐, 이건 메뉴판이 아니고 핵무기 설계도면 같아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 건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캔디가 다가와 주문도 안 한 빵을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고 생글거려요. 가뜩이나 불편한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해 죽일 셈인가 봐요. 어떻게든 빨리 주문해서 캔디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그중 양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고깃덩이를 손가락으로 짚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나도, 나도를 외쳐요. 통일해야 빨리 나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가겠지한 캔디가 사이드 메뉴는 뭘로 하실 거냐고 또 물어요. 사이드 메뉴? 고기 시켰으면 됐지 뭘 또 시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사이드 메뉴는 먹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쳐요. 그러자 캔디가 사이드 메뉴는 주 메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즉 공짜란 말이에요. 창피해 돌아버릴 것 같지만 꾹 참고 고구마로 달라고 해요. 그러자 친구들이 다시 나도, 나도를 외쳐요. 줏대없는 시키들, 모든 걸 내게 떠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가겠지 했던 캔디가 또다시 음료는 뭘로 할 거냐며 물어요. 정신줄을 놓기 시작한 남자는 될 대로 되라는 듯 콜라 4개를 외쳐요. 4잔이요. 캔디가 놀라는 표정으로 4개요 라고 재차 확인해요. 남자는 캔디를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여요. 드디어 길고 험했던 주문 과정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 아가씨가 외쳐요. 콜라 리필 한 바가지. 이런 된장, 콜라 리필이 되나 봐요. 무한 리필되는 콜라를 4잔이나 시키다니 완전 바보 됐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험악해져요. 그때 남자의 눈에 캔디가 가져온 빵이 들어와요. 이 빵의 정체가 궁금해진 남자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요. 주위 눈치를 보며 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듭해요. 결국 공짜로 이런 고급스런 빵을 줄 리가 없을 거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과감히 손대지 않기로 결정해요. 잠시 후 캔디가 주문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와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남자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전투 식사를 시작해요. 와우, 맛은 있지만 좀 느끼해요. 느끼함을 씻어내기 위해 고구마를 퍼먹어봐요. 고구마에도 버터가 한가득이에요. 5분 만에 식사를 마쳤지만 뭔가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요. 양도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콜라만 빨아대며 남자를 죽일 듯 째려봐요. 너 때문에 생일에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시츄에이션이냐며 짜증을 내요. 그때 캔디가 다가와 생일이냐고 물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자 캔디가 생일 맞은 테이블엔 서비스가 있대요. 서비스. 이곳에도 인간다운 맛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남자와 친구들은 서비스는 뭘까? 케이크, 할인 등등 기대감 폭발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갑자기 머리에 고깔을 쓴 캔디, 에이든, 필립, 미미, 브리짓이 나타나 남자들의 테이블을 포위하더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해요. 가게 안에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쏟아져요. 손발이 오그라들고 대장의 융털이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기분이에요. 이건 분명 꿈일 거예요. 민망함에 동공이 풀리고 정신이 안드로메다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모르겠어요. 어쭈구리, 노래가 끝나자 사진까지 찍어준다네요. 아, 어색해 돌아버리겠어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인 남자들이 일어서려는 순간 캔디가 나타나 후식은 뭘로 하겠냐며 또 물어요. 후식이고 뭐고 이곳에 1초라도 더 있다간 어색함에 손발이 오그라들고 말 거라는 생각에 과감히 포기하고 도망치듯 나가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캐셔가 멤버십 카드 없냐, 제휴카드는 할인 쿠폰 없냐 물어요. 그런 게 뭔지 알 길이 없는 남자는 무조건 일시불 플리즈를 외쳐요. 남자들은 다음에 또 오시라는 종업원들의 친절한 인사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떠나요.